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 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로 예 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것을 줄여서 에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에타 면제가 완전 풍년이 들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까요? 이것이 저는 내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신념이 영 엉망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도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때문인가요? 그래서 지금 에타 면제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때 이 사람, 그때 그 당시 고용상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역시 어렵지만요. 그때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 때문이다. SOC 사업이라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 그런 것에 유치하는 그런 자본을 말합니다.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은 주로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리고 공항 등큰 국가 기반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자본을 말합니다. 이 SOC 사업 때문에 고용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문재인부터 완전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소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1월 24일 대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이해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일 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타 면제 사업 검토가 거의 끝나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은 가는 곳마다 에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한 곳에서 모두 각 지자체에서 언론 에타 면제 사업, 국가 SOC 사업이 모두 33개, 돈이 61조 2,500억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 가운데 지자체 한 곳마다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심을 쓰는 걸까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평균 1년 한 3개월,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에는 국가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나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300억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예비조사 타당성을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절차가 생략될 경우에 만일 어떤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이것이 쓸모가 없이 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쓸모없고 엉터리 사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상들을 살펴보면 무안공항이라든지 그런 울진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애천공항이라든지 지어놓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그냥 일반 농민들이 가을에 고추를 말리거나 그리고 간단한 작물을 말리는 데 쓰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시설로 전락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61조 2,500억.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4대강 사업에 돈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4대강 사업에서 홍수도 나지 않고 그리고 가뭄 대체도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이명박 전 정부를 많이 무시하고 그렇게 폄하하지만 그런 좋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비타당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500억이나 드는 그런 사업비, 이런 큰 돈이 드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장소가 적당한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이 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난 뒤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평균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없이 공사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국민의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최근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모양입니다. 총선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각 지자체에 신청한 그런 사업들을 마구 허가해 주면 과연 다음에 일어날 사항들이 어떨까요? 저는 수없이 많은 국가 사업들을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투자대 편익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업도 있었죠.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이후에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포항제철 등등 수많은 사업들이 성공의 가도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무안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애천공항이라든지 울진공항 이런 공항은 그 당시 지방의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 주장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파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굉장히 이전 정부에 대해서는 이 SOC 사업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다시 자기들은 애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양두구육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2017년도 4월달에 한 말입니다. SOC 사업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SOC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한 말입니다.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또 애찬론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당대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도 6월 달 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버렸습니다. 결국 22조의 혈세가 그대로 들어가는 공사를 따져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 이 말은 바로 4대강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랬던 사업들이 지금은 완전 다시 되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재해입니까? 아니면 다시 부메랑입니까? 이렇게 국가 발전에 대한 신념도 없이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 말을 마음대로 바꾸는 여반장으로 바꾸는 이런 상, 이런 정치인,
이런 정부, 과연 믿을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친문이라고 말하는 경남도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청 금액이 5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친문, 친문진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14개, 전체 17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여당이 1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개 가운데서도 자기가 제일 얼핏 보는 그런 지자체, 경남, 인천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너그럽게 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를 연장해 시켜달라고 이것이 돈이 한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천 시민들이 애타 없이 공사를 해달라고 지금 삭발식도 하고 이렇게 많은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기준도 없이 행해질 경우에 이것은 완전 이전투가 될 것입니다.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만일 신뢰받는 정부라면 뚜렷한 기준 300억 이 사업비가 지원되고 500억 이상 공사비가 책정되는 그런 국책 사업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먹국으로 공사하고 난 뒤에 이것이 오히려 흉물이 돼서 철거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계획과 그리고 계획에 따른 편익, 투자 대비의 편익이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썼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아들여오면 그런 공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들여서 130만 원, 15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편익이 엉망인지도 모르고 깜깜이로 공사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것은 총선을 의식한 그리고 돈을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잠시 어떤 수면제 효과 아니면 마취 효과 이런 것을 노리는 아주 저질 그리고 질이 낮은 그런 정치 기법입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애타 면제 규정 이것을 없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애타 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